패션 업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혁신을 일으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꼽는 폴로를 일군 랄프 로렌은 1939년 뉴욕 브롱스에서 가난한 유대인 페인트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종교 학교에 다니기도 했지만 돈이 없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장갑회사 점원으로 취직한 후 곁눈질을 하며 디자인을 익혔고 유대인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28살 때인 1967년 2.5인치 약 6cm짜리 넥타이가 유행하던 당시로는 파격적인 4인치 즉 10cm의 폭넓은 넥타이를 만들어내는 등 패션의 혁명이란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바지죠. 누구나 편하게 입는 싸구려 작업복 이미지였던 청바지를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바꿔놓은 캘빈 클라인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는 청바지 뒷부분에 상표 이름을 새겨놓고 펑퍼짐하기만 하던 라인을 타이트하게 디자인했는데 그의 상상력은 광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980년 당시 15살의 최고 인기 여배우였던 브룩 실즈가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나와 유명해졌습니다. 마치 속옷을 입지 않은 듯한 뉘앙스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멘트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캘빈 클라인의 청바지는 이후 섹시함을 상징하는 고급 브랜드가 되었고 청바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